블랙핑크의 리사가 루이비통 가문의 아들과 또 한 번 열애설이 터졌다. 단순히 둘이 만난 사진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집안의 가족여행에 리사가 함께 동반한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여자 아이돌 블랙핑크의 멤버이다. 올해 나이는 26세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쪽에서는 독보적인 인기와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리사가 태어난 태국은 아직도 계급사회로 나누어 사람을 평가하는데 리사는 태국 상류층인 하이수가 아닌 서민계급에 속하는 로수 출신으로 YG엔터에서 5년의 연습생을 거쳐 블랙핑크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인스타 팔로워 1억 명 여자 아이돌 검색 1위 등 사실상 인생 역전의 신데렐라 스토리이며 태국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그런 리사와 열애설인 안 참배친 남성은 프레드릭 아르노로 그의 아버지는 2024년 2월 기준 세계 부자 순위 1위의 루이비통 모의 헤니시의 수장인 베르나로 아르노이다. 베르나로 아르노의 넷째 아들인 프레드릭은 태그오이어 CEO를 거쳐 현재는 LVMH의 시계 부문 CEO에 자리하고 있다. 즉 앞선 리사의 스토리에 앞서 실제로 둘이 연인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현실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완성된다. 둘은 지난해 6월경부터 꾸준히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열애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열애설은 프레드릭 아르노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리사가 동석한 모습이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